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그라데이션 저희가 지금 샘플을 한번 만들어 보고 있는데 요거 같이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바르다가 생각이 나서 큐어는 안 했거든요. 자, 지금 이제 콘팁을 연장을 하는 상태고요. 콘팁 연장으로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그라데이션이랑 같이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라데이션은 저희가 이제 세미나 때 같이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콘팁 연장을 하니까 자, 이렇게 문둥이 손이 이렇게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하이 포인트도 딱 살아나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글리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무별을 이제 지금 여기만큼 발랐어요. 자, 이렇게 바르고 나서 많이 바쁘시면은 그냥 살짝 이렇게 쳐주세요. 이렇게 쳐줘도 되고, 만약에 브러쉬를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면은 그냥 여기 옆에다가 브러쉬 하나 놔두고 이렇게 쳐주면은 얘네들이 그라데이션이 그냥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자, 큐어. 되고요. 자, 지금 여기 나무 구름별에 트윙클 로즈 골드라는 애가 있어요. 조금만 위에서 찍어주세요. 트윙클 로즈 골드를 가지고 살짝 이렇게 찍어서, 어우, 방학이 끝났더니 애들이 혈기왕성해. 여기 아이프리즘을 이렇게 찍어주세요. 핑크를. 자, 이렇게 내리면 반짝반짝하죠? 이거를 손톱에 중앙에 있는 부분에서 그라데이션을 조금 시켜줄 거예요. 중앙에다가 내가 약간 볼록한 그 하이포인트 쪽에다가 놓고 얘를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켜주세요. 자, 그런 다음 구름별에 전 지금 얘가 지금 거의 다 썼어요. 이렇게 보면은 너무 많이 손님들이 많이 이뻐라 하셔서 얘를 찍어서 또 아이프리즘을 찍어가지고 놓고 믹스를 해서, 중요한 부분은 지금 유튜브에서 다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세미나를 오셔서 배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정도의 팁 정도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라서, 저희가 12일날 2월 12일 맞죠? 2월 12일날 세미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전화번호를 알아야 저희가 또 공지를 따로 드리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주시면은 저희가 그 공지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반반 나뉘죠? 여기서 이제 섞는 거예요. 돌려서 섞으면 얘가 셀프 레벨링이 자동으로 잘 되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꾹꾹꾹꾹꾹꾹꾹 눌러져 버리면 저것끼리 막 섞이면서 셀프 레벨링이 되는데, 너무 휘고 파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살짝살짝살짝만. 그래서 지금 길이감이 길어서 그렇지만 손님한테 할 때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훨씬 빨리 끝나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요철이 있지 않고 이렇게 끝나거든요. 자, 요 상태에서 우리가 그 보트 글리터 있죠? 요거 허니 보트, 얘가 되게 이쁘잖아요. 지금 얘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되게 괜찮죠? 얘는 정말 그냥 우리 MSG 넣는 것 같이 그냥 이렇게 톡톡 하나 두 개씩만 넣어주면 뭔가 아트가 된 느낌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주고 나서 여기서 하얀 선으로 약간 나뭇잎 모양 같이 이렇게 그려주셔도 손님들은 되게 그런 하나하나도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해보셔도 되게 좋아요. 자, 이렇게 좀 넣어준 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조금 화려하게 넣어주고, 그러고 나서 폴링인유에 있는 요렇게 생긴 아이를 이제 넣어줄 거예요. 너무 이제 이렇게 너무 큰 글리터만 있으면 약간
너무 돼지 같은 느낌이 약간 들 수가 있어서 이렇게 넣어주면 훨씬 더 잔잔한 게 반짝이면서 밑에 있는 아이프리즘이랑 같이 반짝여서 훨씬 예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함이 조금 더 살아있어요. 그리고 손님들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드리면은 엄청 또 좋아라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엄청 화려하죠.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요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구름별이 이제 스캅처젤이다 보니까 거기에 완전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넣었던 이런 그뭐 보트 글리터라든지 얘네들이 튀어나오질 않아요. 되게 힘이 좋아서 딱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도톰하게 탑젤만 발라주면 끝나요. 좋아할게요. 한 번에 다 넣었죠? 그냥 한 번에. 뭐 이거 큐어하고 저거 큐어하고 이런 게 아니라서 한손 그냥 싹다 하고 해도 얘가 막 이렇게 옆으로 흐르거나 이런 애들이 아니라서 큐어 속도도 되게 빨라가지고 그냥 한 번에만 살짝 해주셔도 되고 이게 조금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클리어 젤 한번 하고 나서 화이트닝 살짝 한 다음에 탑젤하면 훨씬 좋아요. 자, 밑에 필수굿은 베이스로 발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탑젤은 길이가 길기 때문에 조금 양이 많이 들어갈게요. 이렇게 발라주면은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서 이 사진까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엄청 많이 반짝이고 깊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이게 층층이 뭔가 쌓아 올려서 넣었기 때문에 이런 깊이감이 보이는 건데 이거를 그냥 단면적으로 하게 되면 그냥 쌍 글리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깊이감 있게 뭔가 안에 막 둥둥 떠 있는 그런 느낌을 조금 글리터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름별도 저희가 한정으로 나와서 지금 몇 세트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건 잘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세미나나 이제 이런 거 궁금하시면 이쪽으로 연락을 항상 주시면 저희가 연락 보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